이번 에피소드 살펴볼 내용은 embedded 스키마예요. 파일은 2번, 3번, 4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처음부터 없어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워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인데 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bedded 스키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키마와 어떻게 되나요? 스키마와 테이블이 1대1의 관계였잖아요. 스키마 대 테이블, DB의 테이블 말하는 거예요. DB 테이블이 1대1이었는데 요 스키마가 없이 그래 아니죠. DB 테이블이 없이 스키마만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parent와 children 관계에서 children은 parent만 parent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특정한 스키마만 테이블을 가지고 그리고 이 스키마의 parent나 혹은 child가 children이 테이블이 없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뭐 parents가 있고 grand parents부터 이렇게 grand parent 할아버지 있고 그리고 여기서 parents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children으로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 association인데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보통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일반적인 관계는 그랜드 페런츠에 해당되는 스키마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또 테이블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왔던 게 다 그렇잖아요. 스키마가 있고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페런츠도 스키마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칠드런도 스키마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이들 간에는 서로 어소시에이션이죠. has many 혹은 뭐 has one이라든가 또 has many이라든가 혹은 또 belong to, belongs to 이런 관계로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embedded가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embedded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스키마와 테이블 가지고 나머지들은 스키마만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arents 얘가 둘 다 가진다 그러면 얘 그랜드 parents와 children은 테이블이 없이 스키마만 달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parents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얘가 얘네들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는 이 embedded 스키마가 어디에 실제 프로젝트에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감이 안 와요. 아직까지 그렇게 딱히 이걸 어디다 쓰면 좋겠다는 느낌이 오진 않습니다. 일단 뭐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용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seed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다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IX 환경이 들어있죠. seed 들어와서 보시면은 시드에 쭉 내려와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refer using postgres 물음표가 있습니다. function also라고 이게 true이면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mbedded 스키마는 postgres DB에서 지원을 하고 MySQL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MySQL doesn't support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포스트그레스인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앨범즈 위드 인베즈 앨범즈 위드 인베즈가 있고 타이틀 있고 그리고 얘의 필드에 아티스트가 있어요. 아티스트가 있고 트랙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아티스트가 이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전에 예제에서 얘가 아티스트였잖아요. 아티스트였고 그죠? 그리고 얘가 앨범이었죠. 앨범 그리고 얘가 트랙이었잖아요. 트랙이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스키마와 테이블을 다 쓰는 경우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앨범이 앨범즈 위드 인베드 있고 그 속에 아티스트가 있고 그죠? 폴인 키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이게 폴인 키였죠. 나 폴인 키 이렇게 그냥 아티스트로 필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트랙에서
트랙 인베드 뭐 트랙 인베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다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돼 있어요. 타이틀 듀레이션 해서 뭐 여기 초기 리프 인설트에서 인설트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실제 요 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앨범즈 윗 인베드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스키마입니다. 정상적인 스키마. 얘는 정상적인 스키마. 노멀 스키마이죠. 그죠? 그런데 트랙의 경우에는 embedded 스키마라고만 되어 있고 테이블 이름이 없어요. No table name. 테이블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는 테이블 이름이 있죠. Albums with embedded라고. 그죠? 이 테이블 이름 명칭이에요. DB에. 얘는 테이블 이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테이블이 없다는 거죠. No table. DB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별도의 no independent table. 별도의 독립적인 테이블이 없어요. 그냥 필더 또 change se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rtist를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artist도 별도의 테이블이 없이 그냥 embedded schema라고 되어 있고 필더 그리고 change se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정상적인 데는 얘만 이 정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방식으로 구성된 거는 이 앨범즈 위드 스키마 얘만 돼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얘만 가운데 있는 이 친구만 다 가지고 있고 여기네. 나머지 두 친구는 스키마는 있는데 그건 없어. 테이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스키마는 그냥 스키마가 아니라 임베디드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얘도 그냥 스키마가 아니라 embedded 스키마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죠? 얘와 얘 서로 비교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얘네들은 독립적인 테이블들 간의 관계지 독립적인 테이블들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얘들은. 테이블은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적용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랑 비슷한 기능을 제시공을 한다는 거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져보죠. Albums with time embedder 해서 모아닝을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면 이렇게 불려왔어요. 얘는 누구냐니까 조금 전에 봤던 시드에서 봤던 우리의 시드 어디로 갔나요? 아, 맨 끝에 있네요. 얘입니다. 그죠? 얘를 우리가 만들어 둔 걸 지금 불러온 거예요. 보시면은 차이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느냐니까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가 있는데 우리가 보던 그 시퀀셜한 아이디가 아니라 얘는 UUID입니다. 그죠? Universally Unique ID죠.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디. 예, 이거는 우리가 암호학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암호증표 할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거 좀 이따 우리가 또 다룰 거예요. 요거 표준은행이나 표준화폐 할 때 요 아이디의 사용방법을 이용하는데 말씀드렸는데 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랜덤하게 생성된 유저 UUID를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아티스트 역시도 UUID가 활용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앨범 with embedded 얘는 아이디가 1번이에요. 정상적으로. 그죠? 얘는 정상적이고 얘는 정상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시퀀서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얘네와 얘는 UUID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 이게 2번으로 끝입니다. 세 번째를 보죠. 세 번째 글 가져와서 불러오고 이걸 앨범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앨범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하고 다음에 이 데이터 값을 바꾸는 과정을 볼게요. 바꾸는 방식인데 뭘 이제 앨범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은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잖아요. 업데이트 한다는 말은 change set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change set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change set에 이렇게 put embedder를 넣었어요. put embedder 혹은 cast embedder 다음번에는 cast embedder를 좀 이따 볼 텐데 put embedder와 cast embedder는 예전에 공부했던 put assoc과 cast assoc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때는 푸시고 그렇지 않고 이 데이터를 내부가 아니라 change set 있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cast를 쓰게 됩니다. cast embed 이전과 동일하죠. 알고리즘은 그래서 마찬가지 put embed에서 artist name을
지금 알서 바클리. 엥? 여기네. 여기네. 지금 이름이 원래 이름은 뭐였나요? 원래 이름은 알트 브라크리 브라키입니다. 알트 브라키를 아스 브라키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네요. 그래서 체인지세. 이렇게. 그러니까 체인지해서 네임 알스 브라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재밌는 것은 보시면은 전체가 하나의 체인지셋이고 체인지셋 속에 또 다른 체인지셋이 들어가 있죠. 그죠? 요 체인지셋은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이 체인지셋 만들어지는 것은 아티스트 어디 있죠? 좀더 와서 보면은 여기 있네. 아티스트의 체인지셋 여기 있잖아. 여기서 구성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쭉 그런 다음에 타이틀 트랙도 마찬가지 바꾸시는 겁니다. 트랙도 타이틀 모아닌 말고 모아닌은 이미 지금도 모아닌이잖아요. 타이틀 모아닌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트랙의 타이틀을 모아닌 여기 모아닌 얘를 말하는 거구나. 얘죠, 그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주피트라고 하는 걸 바꿔줍시다. 피트 이렇게 해서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걸 볼까요? 다시 한번 추가를 하면은 이전에 체인지셋에서 요 액트 체인지셋이 있고 그런 다음에 트랙에 대해서 체인지셋이 쭉쭉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일곱 개 만들어지는데 잘 보시면은 리플레이스이고 마지막은 인서트예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보시면은 여긴가요? 앨범의 add 이 부분 말고 트랙 있죠? 트랙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잠깐만 이 부분은 어디서 지정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플레이스를 우리가 푸시나 어속 같은 경우 푸시나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나요? 풋 또는 캐스트는 다전 change an item but the full set of association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association 되고 있는 지금 association이 아닙니다만 지금 embed죠? 지금 embed이긴 합니다만 full set of children이라고 그럴게요. children 그러니까 하나의 child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바꾸는 게 push나 cast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넣으려고 하면은 이전에 있던 이 데이터 세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옵션을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옵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지정된 옵션에 따라서 뭔가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기에 앨범즈 위드 임베드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게 앨범즈 위드 임베드잖아요. 얘의 필드에 지정이 됩니다. 보시면 임베드 1 해서 아티스트는 해조원과 같은 겁니다. 얘는 지금 유사한 겁니다. 해조원 유사한 관계죠. 그리고 얘는 해즈매니와 비슷하죠. 해즈매니 그리고 빌롱투는 없어요. No belong to belongs to 글자가 너무 이렇게 되네. 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belong to는 원래 어디서 되나요? 얘 지금 앨범즈 위드 임베즈에 속한 얘네들 얘는 아티스트나 트랙 여기에 belong to가 원래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belong to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belong to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테이블이 없으니까 얘는 어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포린 키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belong to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 embed 1과 embed many만 지정되어 있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해야지 요 서로 관계 스키마들과 스키마의 관계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 on replace update입니다. 만약에 하나 그러니까 해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것을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has many와 같은 경우, 지금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업데이트 하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alt bracket는 사라지고 else bracket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delete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삭제하고 이만큼은 삭제가 됩니다. 삭제하고 새로 추가하는 것 하나가 inser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repo insert, insert가 아니구나. change, update라 해야 되겠구나. update, change, set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죠. name은 else bracket가 되고 id는 동일하게 1번입니다. 그죠? 1번이고 그리고 얘의 타이틀 역시 무한인 그대로이고 트랙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있던 트랙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만든 Jupyter 하나만 지금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인데 자, 캐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스터는 데이터가 외부에서 온다는 것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 그래서 이게 뭐 폼, 웹페이지의 폼이나 API나 DB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name Jupyter, 다음에 타이틀 팀 Jupyter, 아티스트 트랙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change set에서 아티스트, change set에서 트랙. 호출하는 거죠. 캐스터 임베더, 캐스트 임베더, 캐스트 불러오는데 얘는 액도 change set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액도 change set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자, 앨범의 바람, 캐스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캐스트와 동일한 거예요. 그대로 캐스트 하고 그리고 change set에 이번에 캐스트 임베드에서 change set artist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이 artist는 바람에 있는 artist입니다. 그렇죠? 바람은 map이에요. map이고 key value, key value이고 key가 지정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캐스트 어속과 동일하죠. 캐스트 어속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rtist change 하니까 이렇게 artist name Jupyter가 왔죠. 그다음 embedder도 track title team Jupyter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번에 change set에서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title team Jupyter 액션은 insert, 얘는 액션은 update.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update인 이유와 insert인 이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로 끝이 아니죠. 여기서 repo update change set 하면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죠. Jupyter이고 팀 Jupyter이고 그죠? 자, 이게 임베드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우리 어속 대신에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방식과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건 이 방식이죠. 그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한 방식은 이 방식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인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와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는데 우리가 전자예금과 표준은행, 표준화폐를 코딩하잖아요. 코딩을 하면서 이게 어디에 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싶습니다.